아, 요즘 젊은 세대 다 그런가? 일 제대로 못했으면 상사한테 미안한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미안한 척이라니요. 안 미안하다는 거 아닙니까? 결제 바꾸십시오. 네, 국제여행사입니다. 어, 나 영호야. 응. 왜? 도대체 일을 아무것도 못하겠어. 뭐 때문에? 왜 일을 못해? 몇 시에 퇴근이? 그쪽으로 갈게. 퇴근하고 우리 영업부 회의 있고 그리고... 바쁜 회사 전화로다. 공부한 볼 일들이나 보고. 야, 전화 끊어야겠다. 이따가 집으로 늦게 연락해. 응? 여직원 누구에게든 기생노릇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, 전무님. 아하, 누가 지시를 했다고 했나. 그런 종류의 암시 같은 게 오히려 우리 회사 분위기를 위해서도 좋지 않으니까 내 노파시에서 하는 얘기지.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 저녁에 고객들한테 술을 대접하는 거 하고는 성격이 틀려요. 뭐 크게 다를 거에 없지 않습니까? 달라요.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 해가지고 설사 몇 건수 더 올린다고 해봐야 일시적이지 팔로우업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손해입니다. 명심하겠습니다. 야경 씨. 네? 마당 봅시다. 네. 유아경 씨한테 주의를 하나 주고 싶은데. 네. 예, 공적으로는 업무에 대한 소정의 보고 절차라는 게 있고 사적으로는 상사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있어요. 네. 지금 유아경 씨 직속 상사가 누구예요? 방석환 부장님이십니다. 그 위에? 실장님이요. 그런데 왜 건너뛰어서 전무님한테 썸버드권 얘기를 했습니까? 아니, 저는 전무님께 썸버드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. 그럼 없다 치고? 없다 치고가 아니고요. 없습니다. 이거 봐. 우리 남자들은 기생노릇 안 하는 줄 알아요? 네? 아, 달리 기생이가. 여기에 철판 깔고 내장 떼고. 아유, 저는 뭐 또 나온다. 철판 내장 시리즈.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야. 여자야 여잔간 그런다 해도 남자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. 유아경 씨야 집안 좋아 고생 안 하고 자란 티를 그런 식으로 내는지 몰라도. 네? 다 여기 대부분 어려운 가장들이에요. 가서 일 보세요. 제안이라고요, 전무님? 스폰서는 한국관광공사이고 각 여행사에서 한 명씩 추천을 하게 돼 있어요. 네. 시험은 두 번 쳐가지고 딱 한 명을 뽑아요. 하와이 대학 동서문화센터에서 1년 동안 공부를 시키는 건데 장기적으로는 여행사 직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아마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제도라는 것 같아. 네. 경쟁률은 400대 1이 넘는 건 확실한데 유아경 씨라면 한번 도전을 해본 적도 없지. 감사합니다, 전무님. 아, 이거 난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요.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, 전무님. 아,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그럴 줄 알았는데 마치 기다리기나 한 듯이 단번에 오케이구만. 응? 좋아. 아, 유아경 씨는 여우 실력도 뛰어나고 하니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해요. 그 합격해서 거기 가서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또 우리 호노루 지사 일도 좀 거들어주도록 하고. 네, 그래서 겸사겸사 추천한 거니까. 해보겠습니다, 전무님. 단, 갔다 와서 반드시 여기에서 일할 것. 이건 분명히 서약을 해야 돼요. 그거야 일단은 제가 합격을 하고 난 후에야 걱정할 일이죠, 전무님. 이거 합격하고 나면 나중에 딴소리 하겠네. 어머, 아니에요, 전무님. 기운을 축하합니다. 고맙다. 근데 또 시험이라고? 네. 아이고. 하긴 뭐 너나 나나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죽치고 앉아있는 선배는 못 되겠지.
원고 쓰시잖아요. 예, 그 인수선 선물하는 분 정말 고마운 분이다. 어? 되든 안 되든 이번 일 잊지 말고 꼭 살해해야 된다. 어, 어떤 형태로든. 알았어요, 엄마. 엄마, 오랜만에 서울에 입성하신 소감이 어때요? 너하고 일 아니면은 입성하고 싶지 않은 것이야, 솔직히. 예, 나오지 말라는데 왜 나왔니? 아, 왜 그런 마음 있잖아요. 나오지 말라 그러면은 더 나가고 싶은 거. 근데 엄마, 거기서 엄마 담배 끊으셨다는 거 서울에서도 해당되는 사항이에요? 아, 그럼. 글쎄, 백갑게. 두고 봐라. 좋다. 운전 똑바로 해. 큰일 나. 아유, 알았어요. 알았어요.